옥수수가 벌써 꽃이 폈습니다. 숯꽃이 폈고요. 곧 옥수수 알이 나올 것 같은데, 예, 또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. 옥수수 밑에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죠. 아, 이럴 때 옥수수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. 크고 맛있고 좋은 옥수수를 열게 하기 위해서, 예, 영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비해 주셔야 되고요. 새로 나오는 겨순들이 있거든요.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뿌리가 나오고 있죠? 비닐도 좀 터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옥수수가 알을 키우는 시기가 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때 추비를 해줄 적긴데요. 추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. 복합 비료고요. 그 다음에 종이컵. 계량을 해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모종쌈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. 비료를 넣는 위치는 옥수수하고 옥수수 중간에 약간 띄어서요. 너무 가까이 하면 뿌리에 비료가 직접다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띄어서요. 옥수수하고 옥수수 사이에 이만큼 띄어서 이렇게 모종쌈으로 푹 파고요. 하고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모종쌈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주시면 간단하죠? 한 다음에 흙은 반드시 비료를 잘 덮어줘야 됩니다. 그냥 노출돼 있으면 비료가 공기 중에 날아가요. 이렇게 해서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추비 끝. 다 됐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겨순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또는 새로 나오는 겨순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뿌리가 나와서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비닐도 뚫고 들어갑니다. 그 정도로 힘이 강한데요. 비닐도 이렇게 좀 터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제 경험으로 보면 이 비닐을 안 터주면 이힘 좋은 뿌리가 비닐을 뚫고 들어갑니다. 뚫고 들어가면 나중에 가을에 옥수수 걷어낼 때 고생해요. 비닐하고 뿌리가 막 뭉쳐 있거든요. 그럼 비닐 분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해야지 하면서 다른 일 때문에 며칠 늦었더니 벌써 늦었어요. 좀 며칠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 옥수수 크는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빨리 큽니다. 이놈들은. 이렇게 뜯어가지고요.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. 얘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예, 비닐을 이렇게 예, 좀 넓혀주고 있습니다.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위에서 또 나오죠. 예, 이렇게 여러 단으로 나옵니다. 뿌리가. 그래서 밑에 있는 이파리나 겨순이나 풀 뜯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튼실한 옥수수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한 그루에 하나씩만 남겨놓는 게 좋은데요. 하나를 남겨놓으실 때는 맨 위에 알만 남겨놓으세요. 밑에 알보다 위에 알이 튼실하고 좋거든요. 맛도 좋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옥수수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한 그루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아주 튼실한 옥수수가 열릴 겁니다. 네, 옥수수 심는 시기는 4월부터 심으시면 되는데 가장 맛있는 옥수수는 바로 딴 옥수수를 쪄냈을 때가 가장 달고 맛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싱싱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드시기 위한 방법으로 심는 방법을 한꺼번에 심지 않고요. 4월부터 약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심으시면 7월까지 심으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계속 심으시면 가장 싱싱한 옥수수를 계속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도 해주고 있습니다. 연면시비는 아미노산, 생선 아미노산하고 제가 직접 만든 영양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. 직접 만든 영양제는 골분, 혈분, 어분, 뭐 이런 천매암 이런 것 가지고 만든 거고요. 아, 그 다음에 옥수수를 저장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
바로 따가지고요, 바로 쪄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다시 한번 살짝 쪄서 드시면 바로 따서 찐 것처럼 1년 내내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.